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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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요. 개우년에 김이월에 정사 일에 병우시에 태어난 31살 여자예요. 정사 일주 할 일이 뭘까요? 정사 일주 할 일. 성화는 봐야 돼요. 정화는 첫째 경금인 날을 봐야 돼. 정화는 용광로니까 철광석을 녹여야 돼. 그 다음에 갑목을 봐야 돼. 갑목이 있으면은 꺼지지 않는 촛불이 돼. 그러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정화가 조우를 해줘요. 따뜻한 난로가 돼서. 사람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데, 한여름에 태어났어. 미는 삼복도야. 삼복도에 태어난 정화. 경금도 없어. 친구, 갑목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먹고 자야 돼? 생각제와 그렇지. 이럴 땐데 생득제하러 가. 청사를 보니까 하토식신이잖아요. 하토식신격이라고. 격국에서는. 물론 미중에서 기토가 나갔으니까 하토식신격이야. 굉장히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월에 굉장히 덥죠. 뜨거운 삼복도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화가 사오미이라고 정화까지 있어. 화가 굉장히 강하죠. 강한 오행은 뭐라 해야 돼? 설계해야 되는데 또이 더위에는 습토가 필요한 거야. 더운다는 기토가 습토야. 물론 기미 자체로만 보는 기토도 건토야. 뜨거운 온토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천간만 놓고 보면 습토야. 그래서 화토 식신을 갖게 기토가 이 사주 아주 중요한 핵이야. 중요한 기자야.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겠죠. 그다음에 베풀기를 잘하겠죠. 베풀기 잘하고 말 잘하고. 정화가 병정화가 기토를 쓰면 굉장히 달변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기토가 땅나팔이라겠죠. 굉장히 좋아. 기토가 이 더위도 식혀주면서 왕한 오행을 설기도 해주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육친으로 누굴까? 육친으로. 자식, 자식이라기보다도 31살인데. 일, 자기 일, 일. 엄마한테 왜 미중에 목이 있잖아, 일목이. 항상 기미를 보라니까. 구 하나가 사람을 형성하지, 기토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반쪽이잖아. 상반신만 있고 하반신 없으면 안 되잖아. 무슨 좀비도 아니고. 네. 그러면 계유는 자동적으로 화극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 누구를 좋아하겠어? 엄마 없으면 살아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 엄마 나좀 더위 좀 식혀줘. 나좀숨좀 쉬게 해줘. 나의 진로 좀 열어줘. 그러니까 엄마가 진로도 되잖아. 식신상관 진로야. 엄마가 진로를 많이 체크를 하고 코치라는 거야, 이런 경우. 너는 앞으로 무엇을 택해라, 무엇을 어느 길로 가라. 이렇게 엄마가 코치를 해주는 모습도 되는 거야. 나의 식신 속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화가 너무 강하죠. 격국에서 보면 재성이 하나니까 궁합정계라고 돌수 있어. 그렇죠? 근데 궁합정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정사의 병호야. 시주에 뭐가 있어? 비겁 있잖아요. 비겁은 여자 사주에는 시주가 비겁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매 강강이라, 자매. 여자는 자매죠. 형제가 강강, 강하다, 많다는 뜻이야. 여자가 시주에 자매 강강이면 말년이 고독한 겁니다. 말년이 고독해요. 물론 자식 자리도 되니까 자식이 병호니까 적도 맞잖아. 굉장히 똑똑한데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지만은 자식이 내걸다 뺏어가니까 자식이 좋은 도둑도 되고 자식이 친구도 되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얘기해요. 그러나 말년 자체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 화생토니까 뭐가 돈? 금이 돈이 된다. 이 금이 돈이고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무경병이 있죠. 병. 뭐가 나갔어? 병화가 나갔는지 5월에
아니 옷이 병화야. 병화도 굉장히 미월에 옷이 병화 뭐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야. 자, 그런데 내 몸에서 병화를 내놨어. 어떤 성격일까?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악착 같은 성격이다. 내 몸에서 급제를 내놨잖아. 그리고 이 정화가 낮에 태어나면 빛을 잃어버린 거야. 정화는 밤시간에 태어나야 돼. 밤시간은 유시부터 밤으로 봐. 예. 유시부터 정화가 생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부터 태어나면 정화 시간인데, 그 이전에는 병화 시간이야. 병화 시간. 그러면 병화는 빛이, 병화 태양빛에 가려져서 낮달이잖아. 종호의 낮달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악착같아. 왜? 낮에 나의 모습은 병화 때문에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병화가 오후에 태어나면요. 낮에 태어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아주 투쟁적으로 합니다. 투쟁적으로. 투쟁적이죠. 굉장히 강하게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 병화 그늘에서 전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투쟁적이고 악착같은 성격도 있고 일단은 화가 강하니까 어때? 화가 강한 사람 특징이 뭘까? 성질 급한 거야. 열받을 일이 많고 열받을 일이 많으니까 불덩어리 접하나. 미월에는 뭐가 필요해? 신자진 축인데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열받을 일이 많고 성격 급하고 내가 병화는 아닌데 병화 일간이거나 상간에 병화가 있으면 여자들은 남자한테 빨리 실증을 느껴요. 남자를 사귀어도 내가 병화 일간이거나 병화 일간이 아닌데 상간에 병화가 있을 때만 남자한테 좀 실증을 빨리 느낄 수는 있어. 그럼 이 사주에 또 가장 강한 오행이 뭐예요? 강한 오행이 화잖아. 항상 해가 불고 괴의 지병이야. 많아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 뭐가 화나? 화. 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심장이 강하죠. 심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장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보 조용히 해봐. 나 안 들려. 상대적으로 심장이 강하면 폐는 약해요. 폐소란. 그래서 심장이 강한 사람, 화가 강한 사람들은 폐가 약해요. 그래서 폐활량이 적어. 폐는 약한 거. 이 사주에서 유금이 굉장히 약하잖아. 또 계수 약하잖아. 계수 약하니까 계수니까 그래도 계수는 괜찮아. 그래도 유금 위에 있으니까. 유금도 여기서는 괜찮아. 옆에 뭐가 있어? 미토가 있으니까. 여기가 오화가 있으면 유금 녹아버리겠죠. 미토는 유금을 녹일 수는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도 약하지만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그러니까 폐가 강한 사람들은 되게 심장이 약. 안 치거든요. 심장이 강한 사람은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해. 금이 강한 모습이에요. 심장, 금은 폐대장이잖아요. 폐대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간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는요, 이 우리 몸이잖아, 몸체. 여기 속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잖아. 심장, 뭐, 다 오장이면 뭐 있어? 간, 심장, 위장, 폐, 대장 있잖아. 그렇게 한쪽이 크면 한쪽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스 안에 다섯 개 장부를 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은 굉장히 심장 강한 게, 심장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데 나머지 장부도 조그만하잖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많은 쪽에 병이 온 거예요. 화가 강하죠. 화가 강하니까 이게 실증이다, 실증. 실증의 병이 온 거야. 화가 강하면 강한 쪽의 병이. 실증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실증, 이 실자를 쓰는데,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은 허증이다, 허증. 허한 데서 병이 와요, 허증. 허한 데서 병이 오는데 괴수하고 유금이 약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습토가 막아주고 있는 거야. 유금은 건토지만 미토는 유금을 녹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다행스럽게도. 만일에 오화가 여기 있으면 유금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기토가 있고 아니면 여기 다른 오행이 있었다면은 괴수도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 성격이 급하고 폐는 아니고 심혈관 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건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준 거고 여름을 타는 거고 비겁하다니까 어때요? 자존심 세고 자존심 세고 때 비겁하다 수출성 강하고 고집 세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래서 비겁하다가 격이 좋으면 뭐 국회의원 상급이면 국회의원 변호사라겠다. 변호사 기초를 중이 쓰니까 기초가 입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했으면은 변호사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고 합격이 가면은 이제 중격이 스포츠 선수야. 내 몸뚱아리 닦아서 먹고 살잖아. 비겁하다는 건 내 몸뚱아리거든. 내 몸뚱아리 닦아서 먹고. 합격들이 막노동꾼이잖아. 막노동꾼 뭐야? 내 몸뚱으로 먹고 살잖아. 그렇게도 보는 게 이 기토가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야. 적어도 공부 좀 했으면 최소한 변호사는 할 수 있는 사죠. 기토 입을 주웅이 있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운시 보다는 얘기예요. 신이니까 신이 있으면 마무리, 가을에 마무리. 마무리는 금수호다는 것 같아. 금수호고 준비성이 강하고 어떤 준비 또 마무리에 철저하고 수학인 금수호고 대신 신금이 대장이죠. 대장이 안 좋아. 대장이 안 좋으니까 첫째 설사를 좀 할 거다 얘기야. 설사를 하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31살이니까 이제 개대운이 왔어. 개대운이 왔어. 개대운이면 이 사주에서 뭐가 살아났다? 응? 괴수가 힘을 받잖아. 괴수가 힘을 받잖아. 그런데 이 계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괴수도 야극이냐 야거잖아. 보호를 받지만은 기토나 유금에 괴수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가 금생수는 잘 안 되더라도 전혀 모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병지지만은 그러면 기토가 습토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괴수 자체로는 이태롭기는 한 거예요. 중앙에 옆에 아래 좋은 글자들 방어는 하루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화 입장에서 보면 일간 입장에서 보면 괴수가 관이죠. 관이 약해 강해 굉장히 강하잖아. 근데 일간은 굉장히 왕하잖아. 일간이 왕하고 왕하고 관이 약하면 무슨 현상? 일간이 강하고 관이 약 일간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은 남자잖아 여자니까 여자가 약한 거야. 그럼 이제 남자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남자를 우습게 봐. 야 여기 계속 살겠어 여기서 너까지 거 그럴 거 아니야 남자 와도 남자를 우습게 봐. 그래서 콧대가 높아져 남자를 우습게 보니까 콧대가 높아진 것 때문에 남자를 고른단 말이야. 콧대가 높은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주 고르려다가 삼배 찾아. 명을 고르고 고르다 결국 삼배한테 시집 간 거야. 삼배한테. 그래 그러고 또 관이 와서 수국화를 해주면 못 해주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 고서에 보면 밤마다 남편 그리어 눈물 짓는 사주 그렇게도 돼 있어. 옛날 고서에 신앙의 관약이면 청춘 성욕의 굶주리고 밤이면 남편 그리워 눈물 짓는다. 근데 요즘 사주 통별 때 그랬다가는 망신다 거지. 선생님은 그 성추행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성폭력이지. 근데 그런 식 우리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글자도 바라겠죠. 미토는 여자 미호생들은 삼복대에 나와서 찬물 싸움 못 한다. 또 운씨가 신이나 미토 미월 미월생들은 병이 나도 병명일 잘 안 나와. 근데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주는 아파도 병명이 잘 안 나오는 사주. 병명이 잘 안 나와. 말레는 좀 외로워. 친구는 누구야 오로지.
자식이잖아.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은 많은 거야. 근데 나이 들수록 나를 도와준 사람은 없어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병호가 발동이 걸리니까. 나이 들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자, 그러고 이제 계령 오니까 이 사주가 잠깐 뭐가 강해졌다고? 일수가 강해졌잖아. 인자 남자가 남자로 보이겠지. 임술 전에는 남자를 우습게 봤을 거 아니야. 계수까지 있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러. 근데 이제 계령 오니까 남자를 이제 남자로 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참배에서 벗어났어. 다른 잠재 명주를 찾게 돼 있어. 그런데 관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일이야. 일인데 일이 많아지겠죠. 상관이 계속 근이 오니까 이제 이게 뭘로 변했어? 장마비 폭우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계령부터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강해질 때는 일인 2역이라 해. 일인 한 사람이 2역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복이 많아진다. 많아져. 자, 이런 모습이고, 자, 또 남자는 임신년에 기우월에 정유일에 계묘시. 네? 궁합. 그래서 같이 보는. 자, 그러고 이제 남자 사주도 이제 풀어봐야지. 자, 남자 사주는 어떨까? 일단 정화할 일을 찾아라니까. 할 일은 뭐야? 응? 아까 얘기했잖아. 경금도 없어. 감목도 없어. 단지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미월에 태어나 정하고 다는 거예요. 아까 미월에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뜨거운 난로불을 두고 다니까 미움받는 정화잖아. 근데 그래도 기토 때문에 좀 더럽긴 한데 사실 기토가 없죠. 어디 가서 도움 못 받잖아. 미움받는 정화잖아. 그럴 수 기토가 있어도 좀 그럴 확률이 있는 거야. 미월의 정화니까. 어디 가서 대접은 못 받지. 근데 여기는 가을이잖아. 6월은 한로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찬설이가 되는 거야. 한로는 찬설이거든. 찬설이가 내가 난로니까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겠죠. 이건 인기가 있어. 근데 똑같이 기토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도 발견이잖아. 말 잘하고. 그 이 유 자체가 입이에요. 이런 사람들 되게 강사가 많아. 입으로 벌어먹고 있잖아. 입으로. 그러면 또 유가 음식이야. 그러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 많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게 문창성이잖아. 문창성을 깔아놓은 문창성 투출했어 안 했잖아. 안 했으면은 머리는 좋은데 가르치는 쪽에도 인연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가르치는 쪽에 인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글자니까 뭐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돈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인데 이 신금은 오화로만 녹이는데 오화급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생극적으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 이게 금이 돈이다. 금이 돈. 여기 유금은 묘유층 걸렸을 때 좀 약하고. 금이 돈이다. 자, 적국에서 보면 6월에 태어났잖아. 현재죠.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적국에서는 월지 편제, 뭐 시장가에서 태어났다게. 현재. 인수면 학교 근처. 관성이면 관공서 근처. 뭐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걸 지금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거 논리는 맞지.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야, 금이 돈이라고. 상관에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거야. 없어 보여도 진지에 숨어 있어. 신유가 이거는 신음살이야. 신유가 신음살. 신음살이란 건 뭘까? 신음살. 신유가 두 개 있어야 신음살. 신유가 뭐? 응? 그래, 끙끙, 끙끙 아는 거잖아. 그렇게 감기 걸렸는데 우리는 약을 안 먹는데 약을 먹고도 끙끙거리는 거야, 이거. 끙끙거리고. 이 돈이 전부 가을에 감추는 기운이죠. 돈 있어도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감춰버리고 상관도 없지니까. 돈 좀 빌려줘. 부모님 분명히 돈 있는 걸 봤는데도 나 없어 그래. 신우가 개인 사람들아. 거기가 신우 딸이.
없습니다. 돈 없다 그래요. 신유가 그런데 돈인데 방향은 어디? 신유가 서쪽. 서쪽이죠. 그래서 신유가 죄인 사람들은요 서쪽에다 창문 내지 말아야죠. 서쪽에다 창문 내면 돈 다 빠져나갔고 돈 빠져나갑니다. 신유가 죄인 사람들. 그리고 묘유충은 옆구리가 결림 수가 있어. 근데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의 묘유충이니까 어떻게 다. 묘유충이 제일 부부싸움 심한 거라니까. 옆구리가 나가도록 싸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가도록. 근데 이혼은 잘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생지를 빨아서. 여기 갑목하고 유중에 아니 갑을하고 여기 경금하고 을경 합을 했기 때문에 을경 합을 했기 때문에 또 합을 한 거야. 그 부부장은 굉장히 심한 거야. 부부장. 자 그리고 청화는 계수를 보면 굉장히 예민해 성격이. 계수가 비바람 앞에 청화를 끌어와잖아.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정화가 6월에 생지를 두 개 깔고 있어. 생지를 깔고 있어도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아요. 6월 생지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6월의 정화는 꺼지지 않는 화로불이야. 그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이 앞주에도 한번 올렸는데 정화 6월 때 못 산 사람 없다 그랬죠? 못 산 사람 없다.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쓴 사람 없다.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데 이 정유일주가 월출문이라겠죠. 달 뜨는 문이라니까 월출사. 근데 묘유충이 있으면 여자는 하열을 하고 남자는 토열을 한다. 토열. 토열. 이거 토열이 뭘까? 입으로 뿜는 거 위 안 좋아서. 토열을 한다 그래. 여자는 하열을 하기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 지금 대운이 임자 대운이야. 여기도 관이 강해졌죠. 역시나 여기도 일복이 채 사라져요. 일복이 굉장히 살아. 결혼을 한다면 32살 개묘가 착가된다면 문창생과 쳐도 똑똑한데 둘이는 정계충, 묘유충이 돼 있으니까 엄청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같이 열심히 싸우고 싶으면 결혼하고 같이 열심히 싸우고 싶으면 싸움이 취미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런 모습이죠. 일주만.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일간끼리 보면 정정이잖아요. 친구 같은 관계. 일치 합은 별로 안 좋아요. 일치 합은 항상 합이란 것은 그 다음에 뭐래? 정반합. 역사는 정반합이잖아. 충을 하게 되면 합을 하게 돼 있고 합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할 일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가족 간에는 가족 간에 저쪽 여자 쪽 집안에서 남자 쪽에 가서 인사로 갈 거 아니야. 환영할까 반대할까. 가문이 뭐냐 가문이. 환영할 것 같아. 가문이 월주잖아. 월주. 그래서 내 일지하고 상대 월주를 봐. 사유합을 했으니까 환영을 해요. 여기서. 근데 또 여기 남자고 여자들 봤을 때 일지하고 미하고 미신으로 아마 보잖아. 가문에서 가문끼리는 이거 서로 반대를 안 해요. 이런 가문끼리는 반대를 안 해. 때온다고 그러고 궁합 볼 때는 좀 미래 운세도 봐줘야 돼. 앞으로 잘 나가면 나. 잘 나가? 반대운이 이게 이름 많잖아요. 이름 많고 여자 쪽 임묘지는 좋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회사 쪽 겨울에 정화니까 아주 소중한 대인 받으면서 관이 강해 일복이 최선. 역시 또 인묘진도 좋잖아요. 운세는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경솔 개강이죠. 남 운세가 개강이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 태생이 많아. 가난한 집 태생. 근데 술이 정화한테는 뭐예요? 화극, 화생, 토, 그러니까 상관이잖아. 운 남자는 운세 상관을 어쩐다겠어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는다. 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고 말이 좋고 그래서 구설수 조심해라. 또
사업수완이 좋고, 사업수완이 좋고, 그래, 남자는 똑똑하고. 근데 경술들이, 문제 경술들이 되게 이제 가난한 태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내가 잘 안 써먹어. 요즘은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늦지를 충도 없죠. 괜찮아. 자, 근데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해? 화생토 토생금 보니까 금이 많으니까 괜찮아잖아. 오행궁합은 괜찮아잖아. 또 여기서는 화가 약하잖아. 물론 생지는 있어도 십운성끼리는 강하잖아. 여기는 화가 강하잖아. 오행궁합은 잘 맞는 거야. 오행궁합은 잘 맞는데 일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일주궁합도. 상대방 가문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운세도 괜찮고. 근데 제일 걸린 게 이게 묘충정경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리 결혼하려면, 태권도 좀 배우고 가야 돼. 다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자, 이 사도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그 여자의 사주는 선생님 제가 조금 5분 늦게 들어왔고 앞에는 조금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애가 불이 뜨거워서 그런지 뭐 결정 같은 건 되게 빨리 하는 편이고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좀 잘 안 했어가지고 전문대 세무회계 쪽 나와서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그 경신이었나요? 그 정사에 미토가 있거나 정미에 사가 있으면 미인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하고 정사에 그 신녀라겠죠. 신녀? 예. 정사에 미가 있거나 정미에 사가 있으면 성진이 사주. 근데 시녀인지는 물어봤더니 책을 아예 안 읽는데요. 책은 아예 안 읽고 애가 아니 그, 시녀가 아니고 네. 미녀예요. 태어났을 때는 그 여름에 정화라 그런지 되게 못생겼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만나니까 애가 너무 이뻐져 있더라고요.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이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강해서 그런지 아주 결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심장 쪽은 튼튼하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인 거는 불이 뜨겁고 그래도 사주상 운이 이제 가을 겨울로 가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술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사주 자체가 조여력이네. 네. 조여력이네. 이제 여기서는 부부가 해결되거든 미울이랑.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당뇨가 심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아빠는 기운인데 기미가 당뇨가 있는데 미토가 당뇨인데 조여름은 마른 당뇨거든. 그, 나는 여기를 아버지로 엄마로 봤는데 아빠가 당뇨가 심하면 기미네. 집안의 경제력 생활비는 엄마가 다 벌어요. 엄마가 다 하고? 네, 엄마가 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엄마 그 각본을 잡고 있잖아 올주에. 그러면은 어떻게 다 기미가 사실은요 기미가 저여름은 무조건 마른 당뇨거든. 아버지가 얼굴 색이 좀 검은스름한가요? 예, 검어요. 검고 마른 당뇨 키고 머리가 예. 얼굴이 좀 검거든. 예, 검은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미가 엄마 아버지도 본 게 더 잘 맞네. 아버지가 당뇨니까. 예, 예, 아빠가 당뇨예요. 이 기미가 조여름은 무조건 당뇨. 외교로 풀어 봐야 되겠네. 자리로 봐야 되겠네. 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재성이 없을 때는 월간 아버지로 보는데 재성이 있거든. 있는데도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당뇨라면은 기미가 딱 맞는데. 자, 그러시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 하고 이제 지금 이 만나는 남자는 그 전기 쪽 일을 하고 있대요. 이 남자도 전문대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전기 쪽 일을 담당하고 있고 얼굴은 잘생긴 편이고 제가 이제
김 탁스라 부모 사이가 안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신유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부모 사이는 안 좋은데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별, 남편이? 예? 따로 별거? 살고 있대. 그러니까 별거 상태인가 봐요. 부모가 이혼까지는 안 하고. 남자도 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인물이 괜찮으죠? 예, 잘생겼대요. 문창성에다 생지를 깔았잖아요. 예. 생기가 무조건 똑똑하고 인물 잘생기고 문창성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인물 좋고 똑똑하긴 해. 예, 그리고 인기도 좋다 하더라고요. 가을에 정화는 어디 가나 소중한 대접이라니까. 예. 그래서 혹시 바람 필 가능성도 높은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부모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무효층도 있고, 또 남자가 선생님이 그러셨나? 이렇게 정류의 이유가 맞나? 그러면 바람필 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필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결혼하지 그거하고 말라고. 상관없어. 아, 그건 상관없어요. 혈성이 많다고 해서 바람 피운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도 주변에 여자가 편지니까. 많은 데서 이럴 수도 있고, 예. 주변에 여자가 많다고 합을 봐야 돼. 합은 아. 여기에 신중히 임수하고 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수 여기는 초등학교잖아.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바람 피울 소지가 있는 거야. 동창회 가서 바람 피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가 남편이 동창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 소지는 있는 거야. 신중에 임수하고 그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사람이 직장이잖아요. 직장 속에 여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 결혼하면 바람 피겠어? 근데 선생님, 이미 근데 편지를 깔. 그거는 자 연지에 있으니까 그건 우려할 것이 못 돼. 예. 예를 들어서 일 취지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람 피운다고 봐야지. 취지에 있다고. 선생님, 근데 편지를 깔고 있으면 세상 여자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가지고. 아니. 편지 하나만 있을 때야. 이건 정편제가 다 있잖아. 편지 하나만 있을 때 그래. 그래, 이 정제란 것은 이 집밥이고 편지는 예식이니까 이 친구는 뭐야? 밖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그래. 편지 하나만 있으면 예식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지꺼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정제만 있으면 자기 첫분이 몰라. 그러니까 지장가는 아예 안 보고 그 그렇죠. 밖으로 항상 드러난 걸 보신 거지. 지장가는 땅속에 묻혀있는 걸못 쓰는 거라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거 어떻겠어? 그것은 그냥 숨어 있는 거야, 땅속에.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지장가는 있는 것까지도 막 따지고 오는데 지장가는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얘가 이인수가 두개 있으니까 정화를 도충해 온다고 그러고 엉터리를 하더라고. 그런 것은 세계도 없습니다. 그 원 논리에 없는 것은 아니야. 저충도 딱두 가지뿐이 없어요. 저충 이론을 보면. 선생님, 그럼 여기서 그 사주상에 정임합 있는 사람이 복상사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지. 여기 갑대운에 아, 들어와서. 그리고 정임합었다가 다 복상사면 우리나라 국민 20%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100만 명중한명 있을까 말까 갖고 우려하면 안 되지. 그럼 어쨌든 궁합은 이해는 부부싸움은 정림하는 것은 어때요? 천간에 정림하면 여기 남자잖아. 여자 같으면 뭐예요? 여자 음란주. 같으면 직장 사장하고 연애는 모습인 거야. 연주가 사장이니까. 근데 남자가 무슨 사장하고 연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남자 정림하면 뭐라 그랬어? 직장 생활 직업은 충실하는 거예요. 직장하고 연애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임수하고 정림하고 음란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 겨울에 정림하면 음란잡을 안본 거예요. 가을 겨울에는. 이 친구는 따뜻한 불이잖아요. 이 유월에 임수는 아주 차가운 냉수잖아. 내가 냉수하고 합을 했고 원수를 만들어내린단 말이야.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할 거야. 그 직장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둘다 결혼하는 게 좋긴 한 거네요. 제 부부싸움 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 여자애는 나중에 혹시 뭐 사업 같은 거 해도 좀 돈이 막 많이 벌리거나 재물복이 많을까요, 선생님? 사업? 예. 비급 과대하니까 깃털 쳐서 화초 식상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음식 쪽을 해야 되나요? 미토가 있어서? 음식 솜씨도 있잖아요. 미토 때문에. 예. 또 금이 돈인데 유랑 그 자체가 입이면서 돈이니까 예. 음식점을 해도 괜찮고 음식점을 해도 어떤 음식을 해야 돼? 음식점을 이게 이제 돈이잖아요. 돈이 제지요. 닭 쪽으로. 자기 있잖아. 개수니까 뭔다. 오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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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골계도 되겠지만은 유랑 글자가 금이잖아요. 예. 갑각류도 돼. 갑각류. 아. 게, 새우, 랍스타 뭐 이런 거. 그것도 되는 갑각류. 금이 돈이잖아. 금. 바닷가 갑각류. 사니까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살아요? 예, 거기 당진시에 살거든요, 지금. 당진. 예. 당진. 그러면 그 이걸 해도 되죠. 예.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오골계 하더라도요. 개수니까 계속 계곡에 있는 계곡에. 근데 갑각류 한 것이 날 수도 있겠다. 이 기토가 뻘밭이잖아요. 예. 기토니까 기토가 뻘밭이거든. 예. 뻘밭에서 요 갑각류 한 것도 괜찮은데 음식점 사업한다면. 그러니까 여자애는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벌리는 명식인 거죠. 괜찮아요. 반대운 타면 손님이 많은 거야. 예. 상간에 계수 있기 때문에 폭풍처럼 손님 오니까 줄서 오지. 개업하면 얘기하세요. 가봐야 되겠네. 예. 아, 그 엄마도 되게 요리를 잘하거든요. 엄마가 지금 식당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농협 직원이거든요. 농협 직원, 농협 직원이에요. 은행원, 농협 직원. 현재 예. 농협 직원. 예. 근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사업하는 게더 나은 건 거죠. 사업을 해야 돼, 친구. 사업을 해야 남한테 되는. 베풀기도 잘할 거 아니에요. 식상이 예. 베풀기 잘하고 집에 있으면 화가 넘치니까요. 딱 우울증. 화가 왕사주들이 우울증 잘 걸려요. 화가 왕하면은 화가 왕하면 첫째 성질이 급해. 그다음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면 무슨 병? 합병. 화병. 화병에서 또 지나치면은 우울증. 또 거기서 지나치면 못되게 한강으로 뛰어들겠지. 아, 그럼 바닷가 사는 것도 잘 맞는 거네요. 그죠? 너무 화가 그렇지. 뜨거워서. 기토가 뻘밭이잖아. 이게 이 사주 핵이잖아. 기토가 뻘밭이에요. 예. 해수욕장도 되고 뻘밭도 되고 야산도 되고 들판도 되고 진흙탕도 되고 수렁도 되고. 그러니까 딱 맞네. 흉상으로 보자. 거기 가서 갑각류 하든지 오골계까지 하든지. 결혼은 그러면은 이 친구랑 하면 뭐 오래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해도 괜찮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병호가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친구 같은 남편, 사오 방아비죠. 예.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지금 지역은 가까운 데 살아요, 현재는. 남자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더 좋아했나? 남자애가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 예. 근데 여태 만난 남자애들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드나 봐요, 이 남자애가. 왜냐면 여기 병호가 남편이 되는데 4, 5, 이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 4, 5 있잖아. 선생님, 이것도 1급 4, 5, 선전으로 볼수 병, 있을까요? 임금. 그러니까 1급 천전도 되네. 1급 천전이 아까 술을 좋아한다 그랬죠? 예. 술을 좋아하면 알코올 중독 걸릴 확률이 높아. 1급 천전이다. 1급. 술을 주의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의해라고. 근데 이 사주에서는 너무 조율하니까 술을 찾잖아. 근데 예. 그래도 술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수대운에 왔으니까. 예. 또
그 시주하고 일주하고 일급 선전에 걸리면 정신적인 문제인데 여자들이 뭐겠어? 정신적인 문제. 알코올이지.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마약이나. 마약도 그러면은 헛짓거리는 거야. 정신 나간 짓을. 더군다나 일급 선전이기 때문에 좀 강해요. 또 말년이 외로워요. 비겁하다. 자매 강장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운은 잘 흘러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아, 걱정이 괜찮아. 되죠. 예. 여자 아파요, 안 아파요? 아직 안 아파요. 아주 건강한 통뼈예요. 아니, 내가 얘 물어보냐면, 아파도 병명이 잘안 나오는 차주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현재는 건강해요. 그건 사실이 있었는데, 아직은 아프진 않겠지. 기토가 아주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집에 못 붙겠고 베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토가 어디야? 해안가도 된단 말이야. 모래사장, 해수욕장, 뻘밭 이런 데 돌아다니기 좋아. 오솔길, 골목길, 큰 길보다는 그런 데 돌아다니기 좋아하게 하겠죠. 남자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남자는 그냥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 괜찮은 거죠, 선생님? 그렇지. 좀 일복의 차이 살아. 둘다 일복이야지. 남자가 아까 뭐 전기 쪽 일한다고? 예, 전기 쪽 일한대요. 조직이 큰 조직이에요? 예, 하나 다닌다고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이게 관인데 장생이라 굉장히 강하죠. 예. 큰 조직에서 일을 해. 그 집하고 거리도 가까워요? 차로 한 2, 30분이면 갈것 같은데요. 가까워. 예를 들면 임신하고 정유는 신유 방압을 잡아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직장이라고 볼수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별로 직장을 바꿀 적은 아닌 거죠, 선생님? 간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이게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기임 탁수를 안 좋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탁수. 예. 그러고 유금은 신금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예. 우리는 또 전생 원수잖아. 김탁수는 전생 원수인데 예. 유금은 신금을 싫어해요. 유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우운에서 신이나 술이 오는 우운에는 반드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유금은 보석도 되거든요. 예. 신이 와서 흠집을 내는 거야. 술로죠. 화로 가서 흠집을. 유로를 천간으로 넣으면 신금. 경금이잖아요. 신을 천간으로 넣으면 경금이니까 경금 철광석에 흠집을 내는 문서는 술은 화예요, 화. 정화죠, 창고. 예. 정화가 신금을 흠집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정유일지에 유가 신이나 술이 오는 운에는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가 도화네요, 도화녀. 이 친구는 말이 하생토 하게 되면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이쁘게 하지만 때로는 유가 추상이잖아요. 가을에 내리는 설이기 때문에 추상 같은 말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기분 좋으면은 좋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해주면은 성질나면 추상이야. 말과 굉장히 세겠지. 도화면은 부모 또 이별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부모가 제가 볼 때도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부모가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따로서 떨어져 산대요. 따로 국밥이네. 예, 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혼까지는 안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안 하되 떨어져 사는 걸로 했나 보더라고요. 집안은 경제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운시 개강인들이 가난한 집 태생들이 많더라고. 근데 여름 내가 잘안 써먹어. 요즘은 어디 가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근데 우리 때는 진짜 배고픈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해도 될까 안 될까? 예. 되는데 여자한테 태권도 좀 배우기 시작해.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안 싸우려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이 정신적으로
싸우지 말자 하면 안 싸우지. 사후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러면 되지. 선생님, 여자애가 훨씬 강한 거죠? 예? 여자애가 훨씬 강한 거죠? 그렇지. 화가 저렇게 강한데. 원래 이제 비겁과다 사주들이 또 의처증도 있어 사실은. 비겁과다들이 주체성도 있고 고집 세고 자존심 빼고 이러잖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주 자체로는 굉장히 사람이 반대던 게요. 기가 굉장히 세요. 예. 여자 그럴까요? 하면은 여기도 같은 오행이잖아. 그럼 근이 있죠. 근이 있죠. 근이 있죠. 네 개의 기둥이 굉장히 강하죠. 기둥이 강한 사람도 굉장히 기가 세요. 그리고 사람이 반듯해요.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고 기가 굉장히 세요. 기가 세가지고 엄마가 신금이거든요. 엄마가 얘 딸은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엄마 신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신금인데 엄마가 밑에 다 불바다예요. 엄마도 다 덥거든요. 그러니까 녹을까 봐 그런지 딸이 막 잘해줘도 부담스러워요. 신금은 정화를 싫어하잖아. 네. 이 사주에서 더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저 여자 사주의 그 30일 대운을 대운부터 이 수화 기재로 볼 수 없습니까? 수화 기재는 불 끄는 사주일 때만. 아, 예. 이건 불 끄는 사주가 안 돼. 기토 때문에. 기토 때문에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얘에서 기토가 아니고 임수만 있어서도 수화 기재로 가지. 개의 대운에. 선생님, 기토가 미토 위에 있지만 핵인 거죠? 그렇지. 그래도 기토고. 그리고 이제 인성이 없으니까 좀 즉흥적이잖아, 성격이. 무대보적인 기질 있죠? 너무 강해요. 어쨌든 뭘 얘기하면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가지고. 무대보라니까, 무대보. 맞아, 칼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즐깁니다.